바로 그거를 대신할 게 네. 집에 아마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죠? 짠. 우유? 뭐죠? 짠. 사골 육수입니다. 사골 육수. 사골은 정말 냉동실에 네. 있어요. 있으시죠?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아주 비슷합니다. 아. 왜냐하면 소뼈를 굽지만 않았을 뿐이지 소뼈를 우려낸 육수잖아요. 네. 이걸로 만들어 주시면 그냥 진한 맛이 납니다. 오. 야, 그런 방법이 있네. 자, 일단은 팬을 뜨겁게 좀 약간 예열을 했고요. 여기 이제 사골 육수를 먼저 넣을게요. 네. 사골 육수 150g이에요. 한컵 안 되게 정도. 자, 먼저 저는 간장을 살짝 넣을 간장. 거예요. 간장 한 자루술이에요. 네. 간장 네. 술. 조금 들어가는구나. 자, 그리고 약간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황설탕 반 큰술이고요. 네. 황설탕.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승현 씨가 얘기한 두 가지 다 들어갑니다. 케첩. 케첩 50g. 아, 여기 들어가는구나. 네, 들어가야 돼요. 케첩 들어가. 네, 보통 이게 토마토 페이스트라는 게 들어가는데 네. 또 이거 하나 사놓으면 쓸 데가 없거든요. 케첩 대신하겠습니다. 약간 소스의 시큼한 맛이 좀 있어야 돼요. 맞아요. 톡 쏘는 맛이. 그래서 소스 대신 케첩이죠. 케첩을 넣으면 되는구나. 사수의 비법이 또 통할 때도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뭐야 이게 했죠? 돈가스 소스. 돈가스. 맞아요. 이 우스터 소스 베이스가 들어가면은요, 네. 그 뭔가 감칠맛과 단맛, 그 신맛이 다 나거든요. 근데 이 돈가스 소스 세 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 돈가스 소스까지. 네, 집에 다 있으신 거고. 다 있어요. 네, 이 있는 것만 합쳐도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만들 때는 원래 버터에 밀가루를 넣어서 루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또 그것마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살짝 한번 끓여주면은 약간 소스에 우리가 케첩이나 돈가스 소스에 전분도가 살짝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 그러면은 끓이면은 그 전분도가 진해지겠죠. 따로 전분 안 넣어도 돼요. 너무 좋다. 네. 살짝 졸여주기만 하면 돼요. 자, 지금 소스가 지금 보시면은 끓고 있으니까 좀 오히려 더 묽어 보이잖아요. 너무 좋은 살짝 정도. 한 김 식으면은 좀 약간 되직해져요. 한 요 정도 5분 정도 지났을 때 불 꺼줄게요. 그러게요. 이 향 진짜 근사해요. 끝까지 센 불에다가 이렇게 졸여지는 거죠? 네, 센 불로 졸여주시면 됩니다. 이 향을 맡으면 정말 아이들이 얘들아 밥 먹어라 이렇게 해서 한참 있다 안 나오고 얘들아 밥 벌써 나와 있네. 향 맡고서 나와 있어. 이렇게 소스까지 완성됐습니다.